네, 이번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원주의료원 권태영 원장을 연결해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병원 운영 등에 대해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원장님,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. 강원도나 도내 의료계에서도 대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, 강원도 차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팀을 지속 운영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도내 각 보건소에서도 연휴 동안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원주의료원도 10월 2일, 3일 집중 선별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. 또 원주의료원은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요.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19 전담 운영 병실 82실, 그에 따른 비상 대기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연휴 때 이미 동해안 지역 리조트 만실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는 사람, 관광객들 막을 수는 없지만 개인 방역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개인 방역, 어떠한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? 예, 먼저 강원도를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하시는 외진들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해질까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방역만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. 마스크 잘 착용하기,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기, 손잘 씻기 등 필수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야겠습니다. 특히 연휴 기간 이동 시 가급적이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요. 또 대중교통이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또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을 지켜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리조트나 휴양지 내에서도요, 사람 간 간격을 잘 지켜주시고, 혹시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반드시 지역 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주셔야겠습니다. 또 특히 고위험군이나 고령자를 만날 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한 가지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코로나19 관련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. 도내 의료계 현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코로나19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나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. 예, 사실 지난 8월 15일 이후 강원도 특히 원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역 내 재확산이 되면서 강원도 코로나19 진료 대응 체계가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. 그게 약이 되어서 강원도가 저희가 주어진 의료 자원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. 하지만 추석 연휴와 같은 확진자가 혹시는 폭증할 수가 있고, 또 가을,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병실 가동률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 우려됩니다. 강원도는 오늘 기준 148병상의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그중 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11병상으로 타 시도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. 하지만 대량 환자 발생 시 저희가 구축한 도내 의료 자원을 잘 분배해서 확진자 중 무증상자는 생활치료소 등을 이용하고요. 경증 및 비교적 양호한 중증 환자들은 2차 감염 전문병원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, 중증 유수양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축된 의료 서비스를 꼼꼼히 재정비해서 혹시 모를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네, 도내 의료 인프라 개선에 정부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원장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